오늘날에 이렇게 우리 기준이 사주팔자로 둘러보면 사주 자체에서 내가 남자의 운기, 남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운, 없다. 나는 원래 남자가 없는 사주, 남편이 있어도 있는 남편이 아니다고 살아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탄 세월이고 가슴 치는 세월이 너무 많이 겪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 자리가 계속 이렇게 이열이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가 난다는 거지. 그럼 한 남자하고 내가 살기가 힘들다. 그리고 일부 종사가 내가 힘들다 이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이제 기주님은 다 내가 애살도 많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고 금전의 욕심도 많고 애살도 많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은데 참 그게 인간사회에 그게 참잘안 된다. 내가 제가요? 노력하는 거 그렇죠.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참 뭔가 맞아요.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거를 해서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은 100%인데 따라주는 게 약하다. 그래 그게 곧 이제 인덕도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 덕이 없이 왔다 여태 그렇게 힘들게 내가 살았다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을 추구하자. 원래 작년 올해 남자의 운은 계속 열려 있어요. 작년도 올해도 남자의 운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자는 이어온다 소리가 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언니는 일부동사가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남자의 그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 소리가 나고 원남편하고 이제 이혼을 그렇죠. 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새로 온 사람을 우리 언니가 만나야 되거든. 원래 작년 올해 이렇게 남자의 이런 그늘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가 언니는 끊기는 사주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자가 많단 말이네. 그렇죠. 사주에 남자가 많아요. 아주 기생사주같이. 다양하게. 그러면은 끊겨도 또 또고. 오고 또 이제 또 와요. 이내 오고 이내 오고 바로바로 연결돼서 남자가 들어오는 사주예요. 네. 절대로 혼자 내가 남자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가 아니고 내가 내 사주에서 보면 남자가 끊이지 않는 여자 향기가 있어. 본인한테.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절대 끊기지 않는다. 근데 이제 남자 안 끊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하고 내가 잘 가야 되는 게 그렇지. 중요한데 백년 노래로 내가 가야 되는 그 부부의 그 자리가 조금 약하시다는 것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시같이 잘 내가 가야 된다. 알겠죠? 내가 좀 손해보듯이 가야 되고, 내가 조금 이해하듯이 가. 언니도 말에 입술에 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싸움이 나면 확 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남자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 여자 같기도 하지만, 반면에 완전 또 남자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교스러울 때 너무 애교스럽고 챙겨주고 잘하는데, 화가 나면 앞뒤 물불 안 가리게 꽃을 언니가 보는 와 온단 스타일이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항상 보시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새로 온 남자 인연이 혹시 들어오신 사람 있죠? 네. 그 지금 이제 남자분이 지금 여기 는 이분이에요. 네네. 네. 이분하고 만난 지가 뭐한 4, 5개월 됐나요? 네, 3, 4, 5개월. 4개월, 4, 5개월? 네, 4, 5개월. 오래되지는 않았을 건데 언니가 오늘 궁금한 게 이제 이분하고의 어떤 궁합적인 것도 궁금하고 남자하고 자꾸 이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남자분은 생활력도 뭐 나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한 사람은 맞아요. 네. 근데 약간 이런 여자 부분에서는 우유부단할 수 있고 자꾸 좀 내가 정확하게 뭔가 짚고 이렇게 딱딱딱 못할 수도 있어요. 생활력은 강해요 대신에. 근데 완전히 남잔데 완전히 성격도 없고 남잔데도 반면에 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꼼꼼해꼬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모든 걸 올인할 듯하지만 그 속을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양면성을 가진 남자네, 양면성을 가진다는 거 겉은 강한 것 같은데 속이 또 여리다는 거지. 근데 이 남자가, 나는 이 사람을 지금 몇 달을 겪었지만은, 억수로 강해, 정말로. 억수로 강하고, 막, 할 것도 소심하고, 여자, 그러니까 전 마누라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틀린 거야. 딸려가는 거야. 예. 그러면 좋다. 애들 핑계를 해가지고 밥을 먹는다. 그건 도대체 이혼할 이유가 없지. 같이 살아야지. 어? 자식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자식은 무슨. 아니, 그럼 자식이 이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자식은 정말 싫은 사람이 이혼을 했잖아. 이혼을 했으면은 자식이 다 컸잖아. 컸으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애들만 보면 돼.
내 아들, 내가 내 아들, 그 집을 왕래를 한다니까? 둘이서. 집을 왕래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연애생활 애 핑계대고. 뭐, 예를 들어, 언니가 없으면 몰라도. 그 집을 왕래를 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럼 언니 만나기 전부터 그래 했지. 그러니까 그걸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가 나지. 그러면 가서 살아라. 말라고 씨발고 사노. 말라고 헤어져 사노. 그러니까 독하게 할 거다 해놓고서 또 안 하는 거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집에도 왔다 갔다 해서 얼굴 보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그 여자한테 얼마나 가 있고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마음은. 마음은 없는데 왜 거지랄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 여자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남자가 헤어질 때는 남자가 있었어. 기분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이 남자한테 이제 정이 떨어지가 좀 있자 했는데 이혼하게 된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살아볼 별놈이 없거든. 맞아요. 인연이. 그러니까 연락을 자꾸 핑계로 어쩔 건데 뭐 돈 붙여주라 애한테 지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지. 그 맞죠, 부분은. 맞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보면 밖에서 이제 밥 먹는 사람들이 더러 있긴 하더라고요.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약간의 솔로로 있거나 그런 사람들. 근데 애들한테 비추기를 뭐라 붙였느냐, 작은 애한테. 살고 싶진 않지만 한 번씩 밥 먹고 만나고 싶다는 식으로 비쳤다 하더라니까. 아, 마누라가? 남편. 그래, 미친 일을 했지, 내가. 씨발, 버리고 갈 때는 이제 뭐. 가려면은 깨끗하게 가야지 추적으로 여자. 그 나는 이 남자 마음을 알고 싶다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약간 우유부단하고 이게 약간 양명성이라는 게. 안만 양명성. 이 남자는 진짜 남자예요. 완전. 평소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겉과 속이 약간의 그건 갖고 있다. 이게 여기 있는 연인 모습이 있다는 거지. 겉으로는 막 강한 척 해도 사회생활 하는 거하고 아내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정이 많아서 이 사람이 뭐 좋아서 이거보다는 애들 위해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애한테 제가 볼 때는. 많아요. 네네네. 애들을 자기가 밖에서 일을 하니까 다 챙기지는 못하니 걔도 엄마니까.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여자 같은 경우는 다녀보니까 별 사람 없고 별 그거 없으니까 조금 더 그냥 다가서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음은 그래도 언니한테 와 있어요. 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서 문제가 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두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충이 있고 언니한테도 사주자체에서 남자의 자리 자체에 충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내가 일부 동사를 못하고 남자 두 명 세 명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보살님 내가 이 사람한테 올인을 해도 괜찮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좋고 어떠한 뭐 좋은 경제까지 있고 막 좋은 서로의 막 아무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막 그렇게 막 그분도 그렇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많이 싸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좀 대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언니 성격도 솔직히 만만치 않거든요. 완전 만만치 않죠. 네. 그러니까 나도 뒤집는 성격이기 때문에 욱하고 뒤집고 막 끝을 내면 끝을 바꾸는 거친 성격이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그 성격과 내면에 이 사람이 맞춰주더라도 내가 한번 욱하면 계속 욱해질 거예요. 언니 성격도. 나는 이 사람 한번 그래 받아칠 뿐 이 사람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또 헤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이 솔직히 100%라 가정을 하며 그래도 제가 보니 한 60-70%는 가있어요. 60-70%는 가있어요. 근데 네네. 100%는 못 주겠어요. 뭐 사람은 100%를 뭐 어떻게 줘. 못 줘야지. 못 주지. 근데 지는 맨날 내보고 100% 가있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은 100%지 나는 네네 100%는 세상에 나는 100%는 없다 생각하는 근데 사람이지. 이 사람은 견주는 스타일이야. 맞아요. 많이 견주는 그러니까 스타일이야. 이 사람 역시도 사람을 100% 못 믿어요. 못 그렇기 믿지. 때문에 입으로 자꾸 이렇게 뱉는 거예요. 100%다. 100%제? 이렇게. 내한테 대묻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게 곧 자기가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도 있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어떤 세뇌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 역시도 사람을 100% 못 믿기 때문에 계속 입으로 자기가 뱉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여자에 대한 마음이 100%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요. 왜 그런 걸 했냐면 이 남자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전 마누라가 남자가 있어가지고 헤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있겠죠. 있으니까 아닌데. 지는 내보고 아니라 하거든요. 절대 우리 마누라는 그
우리 마누라라고 한 번씩 하거든. 그래, 우리 마누라는 그런 스타일 아니다. 그 뭐, 그,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와이프랑? 한 2년 가까이 다 돼가. 얼마 안 됐구나.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자꾸 내한테도 의심 아닌 의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자가 그런 게 김이 보여놓으니까, 이 마음을, 그 자기는 그걸 숨기고 싶은가 봐. 내한테 말할 때. 그래서, 아, 우리도 좀 속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느끼겠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언니하고도 어쨌든 이게 충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좀 많이 다투고 싸울 수는 있어요. 그거를 좀 조심하시고, 언니가 이분하고 같이 정말 살라고 하면, 그런 내 모습을 조금 감춰야 돼요. 근데 아는데. 너무 오픈하면 안 돼요. 나도 결혼 생활을 오래 하고 이혼을 했지만, 내가 가야 모든 거를 버리고 숙이고, 그, 우리 내가 앞에 결혼 생활을 했듯이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주면 이 사람 또한 따로 올 수 있는지 내가 오래는 해서 두 번은 실패를 안 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진짜 가장 잘 알고 싶거든요. 이 사람 사주고 내가 모든 걸 다 줬는데 또 아픔을 겪을까 싶어서 그래서 나도 100%에 했을 때 나는 50%밖에 안 줬어요. 남자. 그렇기 때문에 노력밖에 없어요. 언니의 자리에서도 충이 있고 여기 남자에도 백호사를 깔고 앉아있거든. 그럼 이 남자도 백호사를 자체에 그 마누라가 없는 거잖아. 백호사를 깔고 있으니까. 사주에 백호를 깔고 있고 언니도 남자 자리에 충이 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욱하면 둘이 불붙게 또 싸울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잦아지면 서로 지치게 되잖아. 근데 궁합은 좋습니까? 어때? 네, 뭐 궁합적으로는 그냥 조금 합은 있는데 네. 궁합적으로 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을 수 있고 속궁합도 맞고 이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거추로에 서로가 사주 자체의 충이 서로가 나 있기 때문에 각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백호살 안고 있는 거 각자 본인이 안고 있는 거고 사람에게 인간 덕 없이 충이 있는 것도 언니 자체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체에서 도끼를 다 둘 다 들고 있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오지마 가하고 치고 앉아 있단 말이야. 그럼 이분도 마찬가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그걸 갖고 있는 사주 팔자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백호살이 있어 무슨 겁살이 있어 공망이 있어 충이 있어서 안 돼. 뭐 안 되면 그럼 평생 안 되게 노력을 해야지 바뀌는 거죠. 그것 또한. 근데 노력이 참 힘들거든. 사주에 갖고 내면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 사주에 살도 좀 푸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뭐 부부의 연애 어떤 조상의 합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조상의 그건 그치. 기회가 되면 이제 언니가 뭐 조상의 합을 붙이든 뭐 그런 거는 내 사주에 있는 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살을 풀어내는 건 나쁜 게 아니니까 사주 살풀이를 해서 조금씩 내 사주도 조금씩 걷고 살고 그러면 세월에서도 걷어지고 세월에서 삶의 또 노하우가 생겨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빌고 잘 사는 닦고 가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니도 이런 거를 많이 아는 분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위하고 아예 모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어가서 일단은 서로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내 혼자만 노력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기회가 되면 오빠도 한번 데리고 오든지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얘기를 좀 듣고 서로 보강해야 될 것과 부족한 거를 들어가면서 가야 살아야 서로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방통행처럼 한 사람만 해가지고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손뼉이 마취의 소리가 난다고 서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니한테만 계속 주시하고 얘기만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언니가 100% 다 참는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참아줘야 되는 부분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는 어떤 방안을 제가 조금 드릴 수는 있고 그래서 조금은 참고 가야 괜찮다. 그래도 합은 있다. 두 사람의 합은 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요. 와이프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데 자꾸 거슬려요. 거슬리니까 막 싸움은 욕밖에 안 나오고. 근데 사실 이혼한 지가 사실 보니까 얼마 안 된 데다가 또 언니를 만나기 전에 왔다 갔다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습관처럼 돼버린 근데 거지. 근데 남자가 잘못된 거지. 그렇죠. 근데 습관적으로 잘못된 거. 습관적으로 그냥 앞에 언니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언니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언니 있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었을 뿐일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말로 독하게 할 거라 하는데. 이제 점점 그렇게 하겠죠 뭐. 이혼했으니까 그게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배려라고 생각을 또 해야 되고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다 줘도 뭐 아니요 다 주라는 소리는 안 하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뭐 만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 믿고 살아가야 가도 될 것인지를 나는 좀 알고 그러니까 싶은 거지 성격
성격에 충이 많이 날 거라고, 많이 싸울 거라고. 그게 성격이야. 네, 나도 그거를 언니가 노력하면 괜찮아요. 나도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알지, 컨트롤하지. 남자가 화를 나면 내가 좀 달래고 그런 건 하는데 택도 없는 거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나는 또 용납을 안 내지만은. 근데 성향이 너무 소심해. 너무 꼼꼼하고. 꼼꼼한 거 맞아요. 엄청 꼼꼼하고. 그러니까 양면성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남자다운 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좀 여성을 쪼잡대 해야 되나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지. 그릇이 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나도 볼 때는 내가 내 발로 막 열심히 뛰어야 되고 내 발로 내가 막 해야지 정말 될까 말까 하는 정도로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지 자체에 복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루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있는데 계속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한 몇 년 있다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분야에 따라서 사업을 해도 되는 가능성이 있는 남자인지. 원래는 2등이 돼야 돼요. 리더만 돼. 내가 오너가 되면 안 되고 그냥 리더로 가야 되는 사람. 오너하고 리더는 틀리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럼 오너는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가야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마라. 차라리 내 사업보다는 내가 거기서 위치적으로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있어요 지금. 예, 거기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가는 게 좋지. 거기서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사업하는 것보다는. 네. 근데 그 분야로 해가지고는 이 사람 1등이거든요 회사에서는. 근데 그 분야 전문적인 거를 살려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보다 머리가 더 아프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아. 그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내가 뭐 그 회사의 거를 뺏어올 수는 없으니까 다른 브랜드로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해도 이미 깔려 있는 어떤 거를 뺏어와야 되는 상황. 그렇지, 그 상황이 되면. 그렇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따라오는 사람 있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저기서 나와서 배신했네라고 어떠한 뭐는 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100% 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는 머리를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뭔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 내가 깔아놓은 것만 해도 몇 갠데 라고 생각하고 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그 회사하고 나오면서 적이 될 수 있거든. 자기가 하는 사업. 그렇죠, 있지. 당연하죠. 그럼 거기서는 가만 놔두겠어요? 밥을 놔두지. 움직이겠죠. 그렇지, 밥을 그러면 놔두지. 오히려 머리 아프고 시끄러울 일이 더 생기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돼서 정말 하락하면 내가 오갈 데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안전하게. 네. 그게 더 낫다. 그 회사에서 그냥 인정받고 월급 더 많이 받고. 그렇죠. 뭐 프리티지를 해서 내가 뭐 그렇죠. 해서 받고 이게 더 이 사람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는 마음속은 항상 그게 갈망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없애는 게 좋을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요거 끄고 나중에 또 보강해서 봅시다.